내가 구걸 못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고 믿네. 네, 어머니. 세화 씨, 어제 잘 들어갔어요? 우리가 초대해놓고 실례가 많았어요. 아니에요, 전 괜찮아요. 고마워요, 그렇게 얘기해줘서. 그래서 말인데, 괜찮으면 내가 오늘 선물로 세화 씨 옷을 직접 골라주고 싶은데, 시간 어때요? 네? 저기, 저 빌제 속옷은 빨래거리에서 걷어가지고 갈게. 민망하게 얼음 모시고 사는 데가 당장 못 쳐. 괜찮아요. 우리 부모님 굉장히 착해요. 안 들려? 당장 치우지 못해. 가끔은 큰 소리 내기도 하세요. 아예 홀딱 벗고 하지 그래. 어른들 모시고 사는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대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? 어? 너무하세요. 임산부 요가도 못하게 하시고. 엄마! 엄마, 저 손님을 좀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랑 삼촌은요? 다 일부러 갔지. 아니 넌 호텔에서 밤새 요리 연습한다더니 웬 손님? 아줌마! 이 아가씨는 누구시냐? 아가씨가 아니라 친구 엄마예요. 안나줌마 인사하세요. 우리 엄마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안나 레이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나, 여기는 제 방이고 어제 못 주무셨으니까 오늘 푹 주무세요. 저는 오늘 호텔 5호조라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. 예, 고마워요, 봄이. 이거 식사하시고 꼭 드셔야 돼요. 주무세요. 친절하셔서 고마워요, 봄이.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. 뭐냐, 저 여잔? 안나 무식이면 외국 여자냐? 뭐게? 할머니가 또 뭐고? 자세한 건 다음에 설명할게요. 근데 되게 미인이다. 한숨 자고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. 식사는 물어보고 차려주시고요. 엄마, 오늘 하루만이에요. 저 다시 일 가봐야 돼서 부탁 좀 할게요. 아, 나 어버죠. 아, 미치겠네. 어버죠, 어버. 어머머머. 날 바뀌었다고 얼굴 바꾸는 것 좀 봐. 아, 안 오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와놓고서는. 아니, 저기, 나도 뭐 기억은 안 나는 상황이라서, 저기. 별 수 없네요. 이제 내 연료비도 두동강 나고. 책임지세요. 책임이라니. 아니, 아줌마. 나는 절대 그렇게 한 일이 없단 말이야. 기억 안 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세요?
하지만 내 타입이 아니거든. 절대 아니거든. 내가 술독에 빠졌다 나오더라도 아닌 건 아니지. 그럼 아저씨 타입은 뭔데요? 하늘 청순 지고 지순. 어쨌든 아줌마 같은 타입. 내 열두르고 와도 나 안 해. 내가 평생 호래비로 살았으면 살았지. 일재야. 형님, 웬일이세요? 힘들지? 속옷 챙겨가서. 어서 가서 갈아입고 와. 벗은 속옷 챙겨가게. 아유, 제가 가져갈게요. 그리고 제가 알아서 갈아입을 테니까 형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아, 이런 게 무슨 일이라고. 아,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결혼해. 송이도 그렇고 네가 결혼하면은 내가 이런 짓을 왜 해? 아, 그러니까 아무리 사정해도 명백한 이유 없이 트럭 소유자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니까요. 뭐 범죄나 사고에 관련된 거예요? 트럭 좀 따라와 주세요. 놓치면 절대 안 돼요. 딱 맞춰 내보내야지. 그냥 무릎 시끈거리는데 언제까지 시동생 방바닥만 닦고 있어야 돼. 아유, 그나저나 봉이 방에 저 여자는 아직도 자나? 총 일기장이네. 오늘은 태훈 오빠가 시험 못 본 거 큰 엄마한테 비밀해주는 조건으로 세영 언니가 아이스크림을 세 개나 사줬다. 맛있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태훈 오빠가 시험을 못 본 조건? 비밀?